바지에만 10,000원 썼거든요. 미치고 뒤질 것 같은. 우선 안 되는 게 제일 중요한 것 같고요. 지그재그 래플 셀린느 꼭 MD여야 되잖아. 안녕하세요 여러분, 지잭입니다. 저희가 지그재그에 대해 궁금한 게 있으면 물어봐달고 올렸었는데 생각보다 질문이 많이 와가지고 대답해 주실 분들을 찾아서 한번 다 털어보겠습니다. 지금까지 뭐예요? 찍는 거예요? 자기소개 한번 해주시죠. 이거 뭐야? 귀엽네요, 이런 거. 저는 콘텐츠 마케팅팀 보리고요. 빨리 좌석 예약을 해야 돼가지고 사실 이런 걸 찍을 시간이 없거든요. 근데 지금 지갑 아닌가요, 보리? 기분 탓입니다. 일단 입시를 해볼게요. 저희가 이게 유연 좌석제여가지고 저희가 자율좌석제. 자율좌석제여서 네. 지금 정신이 없네, 멀티가 안 나와서. 제가 좌석 예약을 원래 하는 스타일인데 오늘은 좀 바빠가지고 못했어요. 오늘 많이 바쁘신가요? 네, 사실 지금 제가 바빠가지고 이런 걸 찍을 수가 없는데 싱가포르에 와서 한입 하고 시작을 할게요. 두 개씩 가져가도 아무도 뭐라고 하지 않아요? 네. 저 이거 내일 촬영 준비 때문에 옮겨야 되거든요? 좀 도와주세요. Nope. 이렇게 사람이 많은데 아침에 힘이 없어요. 드디어 회사에 작은 스튜디오가 생겼는데요. 아무도 안 도와주는 이 멋있는 모습. 원래 이렇게 혼자 다 하시나요? 네, 이게 저희 콘텐츠 마케터의 현실입니다, 여러분. 일단 저희 스튜디오. 근데 이거 안 될 것 같아. 안 될 것 같아. 지금 원래 세팅이 되어 있기로 했거든요? 근데 이게 일정을 안 지켜주셨는지 조금 어수선하네요. 나중에 세팅되면 다시 보여드리는 걸로 하고 다시 끌고 가야겠네. 오른쪽 얼굴로 잘 찍어주고 계시죠? 네, 여신이에요, 여신. 감사합니다. 무슨 일 하시죠? 저희는 지그재그 콘텐츠 마케팅 팀인데 유튜브, 인스타그램, 틱톡 등을 운영하면서 콘텐츠를 기획하고 있고 유저들의 스타일을 찾아주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많이 팔로우와 구독해주세요. 여기저기시네. 늘 언젠가 누가 마주치면 이렇게 바로바로 할 수 있게. 일어나서요? 네. 일단 제가 진짜 찐으로 바지에만 10,000원 썼거든요. 왜 10,000원이나 썼냐면 제 체형이 조금 힙이랑 허벅지가 있는 편이에요. 요즘 말하는 웨이브 체형이라고 하죠. 이게 넉넉하지 않으면 애초부터 다리가 안 들어가. 명품부터 디자이너 브랜드 소음을 다 사봤는데 원루그 실렉스 진짜 짱입니다, 여러분. 위에도 사실 원루그예요. 제가 원루그를 되게 많이 좋아하나 봐요. 전화편지. 원루그. 원로그 사장님 보고 계시나요? 제 마르지엘라를 버리고 지금 원로그를 지금 이렇게 많이 하고 있는데 저 솔직히 이거 막 입거든요? 근데 생각보다 부풀이 일어나지 않아요. 출근룩, 그 다음에 캐주얼에 어울림. 이거 청바지랑도 진짜 잘 어울림. 벨트랑 부츠는 어디거예요? 벨트는 좀 비싼데 아우레가시라고 하고요. 직제기 안팜 팔로우와 구독해주세요. 저기 되게 다람쥐처럼 간지를 모으고 있는 지훈이 있는데 지난번 인터뷰할까요? 지금 안녕하세요. 이 뭐 하시는 거예요? 지금 과자 먹고 싶어가지고 네. 고르고 있었습니다. 잠깐 인터뷰 가능하신지. 인터뷰요? 저는 프로모션 팀의 진이라고 합니다. 저희는 지그재그 안에서 진행되는 프로모션들, 첫 구매 이벤트나 래플 같은 것들 다 저희 프로모션 팀에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건 뭐죠? 이 셀린? 요거는 저희 지금 래플 상품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당첨되면 어떻게 되나요? 요거 당첨되시려면 공유하기를 하셔야 돼요. 응모 기회를 한 번 더 드리고 있거든요. 친구들한테 공유하고 응모 기회를 많이 얻어서 응모하시면 확률이 올라갑니다. 저희 친구들 진짜 다 열심히 하는데 한 번도 된 적이 없어요. 저희 팀에서 정말 열심히 응모를 하고 있는데 아무도 당첨이 안 되고 있어요. 네, 래플 이벤트 페이지에 들어가시면 실제로 래플 당첨되신 분들이 후기를 작성을 해주시고 있어요. 저희가 진짜 상품을 구매해서 당첨자에게 발송하고 있다는 거 아실 수 있습니다. 근데 키보드는 뭐예요? 자판이 없어요. 제가 또 미니멀한 걸 좋아해가지고 글자를 다 없는 버전으로 바꿨어요. 이게 이제 자판이 없다 보니까 숫자를 쳐야 될 때는 숫자가 안 보여서 업무 속도가 많이 느려지더라고요. 이게 뭐예요? 이거 아니 가습기 누구예요? 지금 사무실이 건조하니까 두고 쓰고 있는 가습기입니다. 이거 보니까 저희 팀이 가습기 비슷한 색깔이 나는데 바로 맞은편에 앉아있는 저는 숫자로 가습기 만들어서 취향의 가습기예요. 어떻게 소개해주세요?
이제 봄이니까 이제 좀 밝은 컬러 라룸 니트 구매했고 안에 레이어드 해서 같이 입었고 하의는 저 이제 OUR이라는 쇼핑몰에서 구매했고 여기가 이제 좀 이런 디테일이 들어간 옷들이 많더라고요. 실제로 들 수 있나요? 아, 이제 실제로는 들어가지 않는 주머니입니다. 신발은 어디 거예요? 아, 신발은 따로 이제 개인 지그재그 것은 아니었다. 가장 자랑하고 싶은 게 뭔가요? 아무래도 저의 최애 뉴진스를 자랑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일하다가 이렇게 숫자나 이런 것들을 많이 보기 때문에 상 떨어지고 스트레스 받을 때 있잖아요. 이제 이럴 때는 이제 뉴진스 사진들 보면서 마음을 다시 다스리고 다시 일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홍대가면 어떻게 가요? 아, 홍대가면? 저희 팀의 디자인을 담당해 주시는 분이세요. 잠깐 인터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지금 잠깐 인터뷰 가능하신지? 지금요? 네. 무슨 인터뷰죠 근데 이거? 직책통 이건 누가? 이거 뭐예요? 그거 막 만든 것 같은데. 그렇지 않아요? 이거? 저희가 아이패드로 그릴 거예요. 아, 아이패드로? 네. 그렇지만 네. 자기소개 한번 잠깐. 아, 네. 브랜드 디자인 팀에서 브랜드 디자인 업무하고 있는 조엘이라고 합니다. 어릴 적부터 디자인을 꾸미셨는지? 그쵸 그쵸. 제가 어려서부터 발을 잘못 들였죠. 뭐 아시다시피 네. 잦은 수정과 30분에 5번 정도? 사무실 디자인도 하셨다고 들었는데 뭘 하신 건가요? 회사가 저희 카카오 스타일이잖아요. 그래서 스타일 회사니까 쇼룸 컨셉을 좀 잡아서 메인 라운지 이런 데 옷걸이도 막 있고 미팅룸 안에 행거랑 이런 거 다 설치해놨어요. 그리고 피팅룸도 만들었고 사이니지 벽에 붙여있는 게 다 실버잖아요. 그래서 그게 약간 다 맥락이 같아요. 뭐 많아요. 디자이너 되려면 이거 진짜 중요하다. 디자이너 되려면 우선 안 되는 게 제일 중요한 것 같고요. 디자이너. 그래도 굳이 하고 싶다. 그러면 너무 막 컴퓨터만 하지 말고 나가가지고 세상을 구경하는 게 좋지 않나. 많이 구경하고 있나요? 아니요, 저는 일만 하고 있는데요. 영양제랑 이런 게 마음에 드는가요? 이건 비타민 D고 이건 콜라겐이거든요. 근데 이거 진짜 맛있어요. 콜라겐 얼마 안 남아서 못 드려요. 영양제 챙겨 먹기 힘들잖아요. 그리고 저 약간 되게 초딩인 맛이라 알약 먹는 거 싫어하거든요. 근데 이제 이거는 그냥 젤리. 하리보보다 맛있다. 이거 저희 회사 분들 진짜 많이 드시거든요. 오늘 아침에도 먹었는데 이게 전백질 비린 맛이라고 해야 되나? 근데 이거 하나도 안 비리고 그리고 다 달아요. 로션인 듯 스킨인 듯 가벼운 듯 아닌 듯 콧물 제형. 아까워. 콧물 제형인데 여름에도 좋고 겨울에도 좋고 남자분들이 바르기 좋죠. 그리고 남자 여자 화장품 사실 없어요. 나이 들면 좋은 거 다 발라야 됩니다. 이거 위에는 그 켈빈 클라인에서 산 거고 이거 그냥 쿠팡에서 산 반팔 티셔츠. 원래 안 보이는 거는 싼 거. 그리고 이거 바지 앤더슨 벨 거고. 주머니가 특이해요. 맞아요. 간식 주머니. 이제 가세요. 이거 가져가시나요? 네, 선물로 드려요. 아니요. Nope. 안녕하세요. 아니 여기 너무 좋은 냄새가 나서 그런데 혹시 MBTI가 어떻게 되세요? 저 NTV요. 아. 누가 봐도 M 따라하고 P예. 아, 저는 헬스 앤 뷰티 사업 맡고 있는 스칼렛입니다. 반갑습니다. 혹시 피부가 진짜 좋다고 소문이 났는데 혹시 비법 조금 알려주시나요? 사실 저는 보습에 되게 신경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거의 다 써가지고 그런데 네. 수분 앰플이 뭐 하기 전에 발라주는 꼬박꼬박 챙겨 쓰는 앰플. 뭐 자랑할 거 없나요? 자랑할 거요? 이거 들고 다니는 것들인데 이거는 지금 지그재그에서 에스쁘아 사시면 드리고 있는 아주 들고 다니기에도 꽤 힙한 아이템. 이건 제가 제일 애정하는 네이밍 호그 립 틴트. 이게 진짜 좋은 게 발색이 미쳤어요. 지속력도 꽤 좋아서 사실 화장을 잘 안 고쳐요. 잘 안 고치는데 오래가는 상품. 3C 블러셔는 한 4개 정도 가지고 있는데 3C 색조들이 발색이 꽤 좋은 편이에요. 그래서 이것도 쓰고 있는 요즘 좀 꽂혀있는 상품들 애교살용으로 많이 쓰고 있고 이거는 글린트 하이라이터인데요. 하얘 보이지만 핑크빛이 돌거든요? 이거! 는 투쿨포스쿨 막 그려도 티가 잘 어색해지지 않는 얼굴에 점 찍을 때만 있어요. 지그재그 매월 2주차 때 뷰티 위크 진행하거든요. 그때 쿠폰 혜택이 가장 좋다. 그럼 저희가 MD들 열심히 영업해서 좋은 혜택을 가져온 상품에 추가 할인이 들어가는 아주 좋은 기간이에요. 그래서 그때 사시면은 득템각. 이렇게 멋있는 일 하는 뷰티 MD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MD요? 일단은 미치고 뒤질 것 같은 MD의 약자라고 볼 수 있고 다만 즐거운 포인트는 좋은 상품 추천해 드렸을 때 유저분들이 좋아하시고 많이 구매해 주셨을 때 굉장한 성취감을 얻고 있습니다. 혹은 지망생들에게 그러면 한마디 전해 주십시오. MD는요 견뎌야 합니다. 요즘에 네, 안녕하세요. 뭐 처음
네, 지금 미팅 끝나긴 했는데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패션힐 팀 써니 앤디입니다. 에드모어나 이제 퍼빗 그 이외에 이제 거의 100개 정도 네, 담당하고 있어요. 앤디 진행하시는 분들이 질문을 진짜 해주셨어요. 혹시 그분들에게 조언 한번 해준다면? 꼭 앤디여야 될까요? 이제 셀러랑 협상해야 되는 과정이 있기 때문에 서로 윈윈이 될 수 있는 조건들을 조율하는 과정들이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아, 일단 위에는 퍼빗에서 나오는 7가지 컬러의 그 워머 탑이에요. 스커트는 제가 가장 좋아하는 스커트인데 여기 파인 이런 스커트인데 위에랑 밑에랑 같이 입었는데 원피스 효과도 나는 것 같아서 좋은 것 같아요. 신발은 동지로 프로젝트라고 제가 담당하고 있는 굉장히 좀 잘 신고 있어요. 그래서 진짜 엄청 많이 달았을 거예요. 온라인 쇼핑은 입어보지 못하는 게 가장 단점이잖아요. 그래서 리뷰를 제일 꼼꼼하게 보는 편이고 자체 제작 기준이 좀 많은 셀러분들 같은 경우에 그 디테일 같은 걸 좀 많이 신경 쓰시는 분들이 많아요. 제가 맛집 추천해주세요. 저 밥집. 제 담당 셀러여서 말하는 게 아니고 이번 달 마지막에 또 뭐 하잖아요? 네, 잘 부탁드립니다. 뭐 스포야? 지그재 유튜브에서 볼 수 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아 진짜 못하겠어요. 뭐야? 여러분 오늘 이렇게 직원분들의 책상을 털어보았는데요. 또 궁금한 직군이나 보고 싶은 주제가 있다면 댓글로 알려주세요. 구독 버튼 눌러주시면 다음 하루 꼭 찾아올게요. 안녕.